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또 이걸 또 한번 해야 됩니다. 예. 뉴트리온 하이. 젤리. 예, 요거 굉장히 맛있습니다. 구미인데 요거를 또 많이 먹고 있어요. 우리 김가은 우리 회원님이 참 많이 먹어요. 그죠? 어때요, 맛이? 맛있어요. 맛있다. 건강에도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요게 제가 뭐 하루에 뭐 두세 개 정도 먹어보는데 저는 식욕이 떨어져요. 이걸 먹으면은 희한하게. 아, 정말요? 뭔가 식욕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 그 포만감이라고 해야 될까? 굉장히 많이 남고. 많이 드시죠? 아, 그럼요. 네네. 매일매일. 먹으면서. 네. 자, 먹으면서 한번 저희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씩 드세요. 네, 드시면서. 감사합니다. 팀을 나누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타민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그럼요.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하루에 한 번씩 꼭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해요.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물을 하루에 몇 리터를 먹어야 됩니까? 살을 빼고 이럴 때. 이게 정해진 건 없어요. 없지만. 근데 이제 뭐 몸무게에 따라서 키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공식은 있는데 그냥 500ml짜리 물통 있잖아요. 그거 하루에 한 네 번 정도 마셔주면 돼요. 2리터, 3리터? 2리터 정도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필수 섭취량이 보통 한 1.5에서 2리터 정도 되는데 아, 뉴트리온을 뺏어가는 거 보십시오. 예. 물 먹는다고 뭐 체중 많이 나오고 막 그런 거는 두려워하면 안 되죠? 아, 전혀. 전혀입니다. 전혀. 0 칼로리입니다. 자,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이영 코치님, 김종호 코치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